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베트남전이 한창이었던 1965년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데모인이라는 도시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13살 메리 팅커, 15살 존 팅커, 16살 에크하르트는 미국의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의미로 검은색 완장을 차고 등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미리 알게 된 교장은 검은 안장을 두른 채 학교에 오게 된다면 징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은 계획대로 검은 안장을 두른 채로 등교를 했고 결국 이 학생들에게는 등교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 측이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신중한 보호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라의 미래는 권위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말들로부터 진실을 발견하는 사상의 건강한 교환에 폭넓은 노출을 통하여 훈련된 지도자들에 좌우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식당에서, 교정에서 한 다수의 다른 사람 관점과 다른 어떤 말이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는 미국의 국력, 미국인의 독립성과 활력의 바탕이 바로 이런 모험적인 자유, 즉 개방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을 소위 팅커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판결은 학생의 인권 그리고 민주사회에서의 교육의 본질 등을 다룬 것으로 유명하고 이후 미국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2일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공문을 보내서 초등 중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등 중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등 중학교에서의 의정보고의 개최 금지 여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의가 자칫해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상 교육이념, 이번에 이루어진 선거연령 하향의 취지 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역시 검찰개혁의 주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작년 9월 27일 날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그리고 9월 30일 날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은 입법을 통한 개혁 이외에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사 관행 개선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역시 당연한 당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치경찰의 도입 및 확대 등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수사구조의 개편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제부터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20대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개혁의 성과를 낳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야당도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